이제 다음 주목할 만한 책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것도 또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이거 지자체 장들 이책 제목 보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 이게. 그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질 수가 있냐.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뜨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책을,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썼던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현 정부에서 분권 논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제 분권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중앙이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앙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는 주방,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는요,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돈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이런 행정 권한이 많다 보니까, 또 인허가 또 이제 중앙 정부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분권을 통해서 권한을 이제 이렇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런 분권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연방제면 굉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런 분권 과감하게 넘겨주겠다. 과감하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원했던 게 분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정 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권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걷을 때 국세랑 지방세,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보면은 8대 2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8알 정도를 걷고요. 이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한20% 정도를 걷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권한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7대 3을 거쳐서 6대 4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좋을 수밖에 없는 뭐 거죠. 재정이 그러니까 더 좋아지니까 이제 재정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거두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헷갈렸던 게 이런 거예요.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과 균형 발전에서의 지방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은요. 중앙의 그 하위 단위, 이게 뭐 높고 낮으면 아닙니다. 하위 단위로의 지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 지방이고 성남시,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방이고요. 뭐 수원도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자 할 때의 지방은 수도권 밖, 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분권을 하게 되면,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은 이런 비수도권 지역이 잘살 것인가, 이런 지방이 잘살 것인가,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은 비수도권이 잘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은 부자 지자체들은 더 많이 지방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지자체들은 예전보다는 더 많이 걷지만 부자 지자체가 걷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걷을 게 없어. 그렇죠. 인구가 없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쳐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지방 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장이 지금처럼 기울어졌을 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더 심화된다. 심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기초 지자체 수를 보면 한 226개 정도가 되는데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가 또 있어요. 기초 지자체로요. 같이 링에 올라가 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균형 발전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의 균형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서 서로 공정 경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고의 어떤 그런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로 봤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공간이에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씨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자체예요. 서로 경쟁을 하는 그게 협력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균형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공간 단위를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이 그렇게 강대해가지고 여기에 인구와 산업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면은 지역에서도 그런 대도시권을 구축해서 좀 뭔가 수도권이랑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맞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균형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광역권 설정, 그다음에 대도시권화. 이제 그게 일종의 지금 나오고 있는 메가시티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을 잘 육성해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청년 인구를 또 인구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청년 인구를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 있는 청년 인구들을 또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좀 대안으로 설정을 했죠. 그게 그런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분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야 공정 경쟁이고, 지방도,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강자와 약자가 그냥 경쟁해라. 그럼 뭐 강자가 무조건 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갭을 좀 좁혀주는 정책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경쟁도 가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이제 지자체 장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요즘 많이 공감하십니다. 예. 많이 공감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메가시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행정구역도 개편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또 장기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역이 이제 권한을 이양받는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지역이 이런 분권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렇다라면은 이런 권한의 이양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양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뭔가 이렇게 보호장치를 잘 마련하는 어떤 그런 추가적 논의들,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